2017 중국 갑조리그 11라운드 박정환 구단과 구주하우 5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우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네. 박정환 구단이 이제 우변 쪽 2선에 두 칸을 벌리니까 구주하우 선수가 아래쪽을 하나 밀었고요. 이제 흙이 살 차례입니다. 단수를 쳐 가네요. 거기까지 단수 치나요? 패가 될 수도 있겠어요. 물론 박정환 구단도 지금 잊지 않고 이제 패를 바로 걸어가기에는 백의 패감이 당장 눈에 띄진 않기 때문에 조금 신중할 수밖에 없는 형태이긴 한데요. 네. 그런데 패를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저 단수는 약간 손해죠. 서로 애매한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. 네. 뭐 백이 이어준다면야 구자호 선수가 단수 치지 않을 이유는 없었습니다. 자, 우선 보류를 해놓고 우상부터 달려나갑니다. 그 한 수로 백은 완벽하게 살아있다고 봐야겠죠? 네, 백의 우변 형태에는 살아있습니다. 흙이 먼저 따냈고요. 대신에 우하 쪽은 물론 뒷맛은 고약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흙이 지금 한 번 더 가일수함으로써 백돌을 제압한 자세예요. 아, 그럼 백돌이 잡힌 건가요?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뒷맛은 있죠. 그냥 잡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. 어느 정도는 이제 흙이 좀 둘러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. 네. 자, 우변에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지금 이쪽에서 흙이 단수를 치니까 박정환 네. 구단이 이쪽을 지금 당장 패를 걸어가기엔 패감이 안 보이고 이렇게 이어주기에는 지금 괜히 이 교환을 해가지고 흙이 여기도 돌이 채워지면서 세 점이 자충이 되고요. 네. 이 교환은 어차피 백이 사는 데 큰 도움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손 뺀 것은 현명하죠. 지금 네, 이렇게 네. 한 칸을 띄어서 지켜두니까 흙이 여기 따내서 이제 해소를 했고요. 앞서 이 사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백도 이제 살고자 한다면 여기를 다시 따내고 흙이 뒤로 넘어갈 때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뭔가 약간 안형을 갖추는 건 있습니다만 꽤 궁색하기 때문에 네. 뭐